굉장히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50으로 출력하셔도 되지만 4둘둘이 있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거는 정말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가라돈입니다. 오늘은 인싸 360 X4의 드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드는 게 촬영하는 데 유리한지, 이렇게 드는 게 촬영하는 데 유리한지, 이렇게 드는 게 촬영하는 데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돈 드론 채널은 실험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옆으로 이렇게 들어볼게요. 옆으로. 옆으로 들고 촬영할 때 잘 촬영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볼게요. 옆으로. 옆으로 들고 촬영할 때 잘 촬영되는지. 두 카메라가 만나는 스티팅 라인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냥 봤을 땐 모릅니다.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스티칭 라인이 안 보이니까 좀 이질감이 없이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스티칭 라인이 안 걸리도록 촬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렌즈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찍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눕혀서 찍는 게, 아니면 이렇게 적당한 각도로 찍는 게 좋은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은 옆으로 인물을 찍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허리쯤으로 들어주는 게 비율을 맞추는 거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중요하면 얼굴 높이까지 올리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아래로 찍을 때고요. 이번에는 45도 정도 가장 들기 편한 각도로 들었을 때 얼굴 높이까지 들어주니까 얼굴이 가장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몸매도 괜찮고요. 이렇게 들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자로 똑바로 이렇게 들었을 때, 똑바로 들었을 때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걸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좌우를 붙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거리를 좀 멀게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45도 가장 편하게 들었을 때, 세로로 들었는데도 얼굴이 잘 나오고 비율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조금은 이상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자로 들었을 때, 카메라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제야 좀 이질감이 들고 이상하게 보이네요. 스티칭 라인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다면은 비교해 볼게요.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로로 찍었을 때, 가로로 찍었을 때 차이점이 두 개가 맞물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로로 찍었을 때가 비율이 더 길게 나옵니다. 뭐 인물을 찍을 때는 비율이 긴 게 확실하게 좀 늘씬해 보이니까 좋은 점은 있죠. 그런데 저는 왼쪽이 좀 더 제 모습하고 같은 것 같아요. 가까이 찍었을 때도 세로로 길게 보이는 건 스티칭 라인이 중간에 들어가게 찍었을 때입니다. 세로로 드는 거는 비율이 좀 달라지고 흔들림이 좀 다르니까 가로로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이걸 들고 촬영하는데 이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똑바로 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얘를 뱅글뱅글 돌리면서 편하게 들고 찍었을 때 뭐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스키를 타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 얘를 똑바로 이렇게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할 테니까. 이런 거를 가정해가지고 얘를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가정을 한 거지 이렇게 돌리면서 찍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상한 게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간혹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게 돌리는 거는 영향이 있지만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는 영상에 영향이 없어요. 네, 이렇게 인싸 360 X4의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한다 핸들 360도 모든 화면을 다 기록해 주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들고 가다가 원하는 장면을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촬영하는데 가장 신경을 덜 쓰고 여행을 여행답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은 존재하죠. 리프레임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용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 두 가지만 좀 극복이 된다면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360X4에 관심 있거나 인스타360X4를 구입하셨거나 인스타360X4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인스타360 촬영한 영상을 내보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360 스튜디오라는 것을 설치를 하시고요. 실행을 하시면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4개 있지만 4개를 다 불러와도 2개만 열립니다. 내가 추출하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리프레임 된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라는 거는 영상을 잘라서 재단을 다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거나 액션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더 이상 손질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동영상을 내보내는 거고요. 360도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한다면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360도를 돌려가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편집을 하면서 필요한 순간을 쓰기 위해서 360도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할게요. 파이널 컷에서는 360도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한 영상을 불러와서 360도를 돌려가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트레이트가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제일 낮게 해서 비트레이트 1로 내보내 보고요. 기본적으로 비트레이트가 50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50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보내고요. 비트레이트 최대로 해서 200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기가가 됩니다. 2.6기가. 아까 전에보다 2기가가 늘어난 거죠. 굉장히 용량이 많이 늘어나지만 요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화질이 좋다는 프로레스 422 요걸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2기가가 돼요. 22기가. 1분 44초에. 어마어마하죠. 이걸로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마라더입니다. 비트레이트 1로 출력하면은 소리 외에는 알아볼 수도 없고 영상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수준의 영상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더입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50 비트레이트는 그냥 봤을 땐 괜찮습니다. 조금 확대해도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4배까지 확대하면 조금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비트레이트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H264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50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마 차이점을 본다면 지붕의 디테일이 조금 차이 나는 거, 어두운 부분에 나뭇잎이 조금 더 보이는 정도, 굉장히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50으로 출력하셔도 되지만 422이 있죠.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걸 못 느끼셨죠? 저도 못 느꼈거든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분명히 4배까지 확대했는데도 지금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용량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면요, 33배의 용량 차이가 나는데 눈으로 볼 때 큰 차이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H264의 비트레이트 50 기본으로 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같은 장면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계속 봤듯이 똑같은 영상이고요. 스티칭 라인이 얼굴에 가운데 가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있는데 영상 두 개의 차이점을 보는 거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언젠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확대를 많이 했을 때 이제는 조금의 차이가 보입니다. 얼굴의 피부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래도 좀 뒤에 있는 벽돌 같은 거는 전혀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가까운 거 외에는 제대로 된 차이점을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3배나 차이가 나는 용량인데도 말이죠.
결론입니다. 인스타 360 스튜디오에서 360도 영상 출력을 한다면 기본 설정인 H264의 비트레이트 50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3배 차이 나는 프로레스 422로 했을 때 유의미한 큰 차이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고요. 지금 7시라 해가 완전히 지지는 않았습니다. 달려볼게요. 인스타 360 카메라의 장점이죠. 카메라가 한 대인데 여러 대처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앞에 보는 거를 하나 쓰고요, 나를 비춰주는 걸로 하나 쓰고, 이렇게 되면 카메라 두 개나 마찬가지잖아요. 안정화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해가 지기 전이라서 약간은 어두운 상태인데도 매우 안정적으로 영상이 나오고 밝게 잘 나옵니다. 5.7K 플러스는 아니고 5.7K고요. 지금 7시 2분입니다. 2분 지났어요. 다시 한번 뛰어볼게요. 5.7K가 저조도에 좋다고 하지만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약간의 어두운 상태에서는 그렇게 차이점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상도가 좋은 8K가 더 좋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7분이고요. 일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많이 졌고요. 굉장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7시 47분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뛰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바람을 따라 웃으며 너와 나 함께 뛰어봐 세상이 모두 미래라면. 야간 저조도에서는 전자식 보정장치 EIS로 작동하는 제품들이 잔상이 지글지글 남는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인스타 360X4는 그래도 진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글자글 거리는 게 없어요. 이번에는 5.7K이고요. 24프레임 비비드고 EV는 플러스 0.3이고요. 대화프, 아까 전에도 대화프, 지금도 대화프 광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띄워볼게요. 5.7K로 하니까 조금의 색감이 좀 달라지고 흔들림이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셔터 스피드가 좀 느리게 잡히는 것 같아요. 잔상이 많이 생깁니다. 모션 블러가 많이 보이죠. 5.7K가 저조도에 강하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전등의 밝기가 훨씬 더 밝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편하게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거는 정말로 EIS 전자식 손떨방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조도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편집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추천하듯이 저조도에서는 5.7K 플러스 말고 그냥 5.7K가 가장 좋은 화질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5.7K고요. 지금이 8K 24프레임. 모든 옵션은 같습니다. 지금이 8K 24프레임. 모든 옵션은 같습니다. 야간에는 5.7K가 더 좋습니다. 색감도 더 좋고요. 노이즈도 더 적고요. 8K를 보시면은 노이즈가 많이 낀 거가 보입니다. 좀 질감이 거칠한 느낌입니다. 5.7K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8K 24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어두운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5.7K 24프레임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고요. 5.7K가 확실하게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액티브 트랙이에요. 인스타 360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강의를 하는 모습을 찍었을 때 모든 사람의 모습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건 360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메라가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나면 다 되거든요.
가던 내 뭔가 있어서대로 불러보겠습니다. Let's go. 위치 뭔가 잘 놓고 기능장 교광보 방방 들어 노환구 입지성 캠핑 마마 과칭 그룹 백전일 석유파 깨비직 도리바다 바이오마사 지샤 정제호 번더큐 태장 감리도회 한대동 영추신 서광수 킬링타임 제이정 모모의 메모 최성무 봉들이 MV 하리 이광호 시너파프 바람 고레이지스 아지트 얼스토리 제시결바 청주 예람 김지청 이용해적 서 오피셜 어영택 니공 캠핑 주현 튜브 김투 브링바디 파키스 내가 조립도 식음은 호야 아빠 카메라 들면 깡패 괜찮니 못생긴 것 마더로 스시 왈더시 청라이 도수 쓰리 코스모스 정섭 18년 박정혁 어서 스튜디오 시원 SK 넌 별난한 공주왕자 간판 체인 박연호 DJ 카니 DSI 미스터 튜브러버 이루비 주식회 사고가 장호 낚시 방어 TV 하유나 찬찬 스카 사랑 TV 정부를 좋은 위에 도덕 꿈을 담는 카메라 동그라미 제공인 경영 컨설턴트 박종훈 사티아고 사망 증거 빅스타 바라바라 시원식 리어선 이정영 산지 기초리에 여전 시간 없어 드론하는 아수라 콩나물 만벽지에 수건 부자의 공작제 주어 터뜨러 탄산 주말 자두 남자 TV 생다시 시작 나수 연달 누나 개빵구 짱터 TV 한창 연박 주봉 아시도 홍입표 간간이 럼벌 셀버 홈 김호경 김입세 김독경 사이팔 공간 지도 꽂히고 건치고 꽃경 사이브라더 초시기의 배운 성대사자 TV 태양으로 그 인간맞기 동구 유승호 그대는 낭낭 무루위 안개가 달란 세사바야 마교관 정원의 도시 큐릭투색 트래션 더 기명대 우국이 돌밤이 민트 이상봉 청선 사법지 나라 맥주 TV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and my